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최유혜 작가님의 단편 소설 적정 온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혜 작가님은 미국에서 한의사 일을 하시며 환자들로부터 작품 소재를 많이 얻었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작품 활동에만 매진한다고 합니다. 적정 온도는 미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교포 이야기인데요. 잘 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며 돈벌이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표제인 적정 온도는 지나침과 모자람 없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감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적정 온도 지은이 최유혜 마릴린 먼로의 금발과 오드리 헵번의 블랙 그 옆으로 남성 모델의 붉은 머리까지 거울을 마주하고 벽에 붙어있는 액자들의 콘셉트를 한눈에 느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각종 헤어용 약품들의 재고를 점검하던 남편이 나를 흘끗 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매연도 없고 거기에 좋았겠네.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마무리를 들였는지 이슬비가 내려서 젖는 줄 모르게 다 젖었어. 나는 대답과 동시에 머플러를 풀었고 내 머리꼬를 본 남편은 하던 일을 중단하며 말했다. 안 되겠다. 따뜻한 물로 머리 감겨줄게. 내가 코트를 벗어 걸고 젖은 운동화 대신 슬리퍼로 갈아 신는 사이 남편은 벌써 세면대로 다가가고 있었다. 비누 거품의 매끄러움과 함께 열 손가락의 정성스런 지압에 묵은 피로감이 몰려들자 나는 슬그머니 눈을 감았다. 아득하게 졸음이 쏟아지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원장님, 제가 할게요. 얼마 전 식구가 된 막내 직원의 음성에 나는 겨우 눈을 뜨며 말했다. 나야 나, 오늘 내 머리는 원장님이 해주기로 했으니까 옷 갈아입고 준비해. 실장님이시라면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지요. 두 여자의 대화를 자르듯 남편이 끼어들었다. 아, 수잔, 저 세면대에 클로락스 좀 흠뻑 쏟아붓고 어제 보라색하고 초록 염색약 곳곳에 베인 거 좀 하얗게 씻어내줘요. 눈에 거슬려요. 네, 원장님. 따뜻한 물줄기가 나의 긴 머리채와 두피를 넘어 이마의 윗부분까지 포근하게 적시고 있을 때 벼랑간 락스 냄새가 코로 훅 하고 스며드는 동시에 귀로는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통화를 끝낸 막내 수잔이 락스통을 손에 든 채 다가와 말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소개팅 간다고 특별히 신경 써준 지영이라는 분이 오늘도 원장님께서 직접 해달라네요. 커트와 펌 손님 사이에 틈이 있어서 예약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았나 보네. 잘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음악처럼 들린 동시에 소개팅이라는 말이 귀에 걸린 나는 눈을 감은 채 추억에 빠져든다. 남편을 처음 소개받은 게 벌써 7년 전 일이다. 미국에 사는 고모로부터 헐리우드에 꽤 인기 있는 장래 유망한 헤어 디자이너라고 소개받았었다. 한국인 신랑이 미국성을 가진 건 11살의 미국인이 입양했기 때문이라며 그때 고모가 당부했던 말이 생각난다. 너까지 처음부터 부모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고2 때 엄마마저 돌아가셨다. 그런 사연으로 이모집에 머물게 된 나는 가장 빠른 자립을 위해 전문대학의 미용학과를 선택했고
졸업과 동시에 웨딩업체의 피부관리실에 취직함으로써 간신히 독립했을 당시의 나의 대답은 이랬다. 뭐가 어때서요? 도와주지도 못할 부모가 있는 것보다는 안 계시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고모는 적지 않게 놀라는 눈치였다. 그렇게 시작된 국제 소개팅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신랑감은 동갑내기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보호자처럼 편안한 인상이었다. 첫 만남 이후 한 달 만에 결혼까지 했으니까. 신혼여행을 서울 시내 관광으로 끝낸 신랑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나에게 유명 헤어 미용 학원에 수강 신청을 해 수속하는 기간 동안 기초나 익히라고 당부했었다. 나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느라 오전과 오후로 시간을 쪼개가며 학원을 다녔고 미국에 도착한 신랑은 15,000킬로가 넘는 장거리 전화를 서울 시간에 맞추어 저녁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 사이 자격증까지 딴 나는 원장의 추천으로 청담동의 이름 있는 미용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덕에 다양한 스타일과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중년 손님들을 대하는 실전 수업을 받은 셈이었다. 거기까지 하고 신랑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몇 달간 준비 끝에 자격증을 받은 나는 신랑 밑에서 일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3년 전 이 자리에 신랑 이름을 딴 간판을 걸던 때의 감회가 새롭다. 단꿈을 꾸는 사이 타월을 감싸며 의자를 바로 세워준 남편 덕에 나는 대충 물기를 닦으며 거울 앞으로 옮겨 앉았다.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이 윙윙하고 나의 긴 머리를 이리저리 흩날릴 때 남편은 바람의 방향과 맞서 열심히 빗질을 해댔다. 거울을 통해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의 손에 맡기고 온 아기가 눈에 어른거렸다. 아기는 불과 몇 달 전인 11월 말에 출산했다. 12월의 가게 영업 실적이 1년 중 최고라는 핑계로 산후조리는 물러나고 수유도 못한 채 일주일 만에 일을 다시 했던 게 몹시 후회스러웠다. 돈을 위해 어린 것의 몫인 존말리는 약을 냉큼 집어먹었던 게 영 바보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5월이 되자 연말 못지않게 스케줄이 꽉 차기 시작했다. 특히 주말엔 결혼식이 한창이어서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양가 어머니와 들녘이들까지 꾸며주느라 점심시간도 없었다. 그러느라 오늘도 퇴근이 늦어지고 말았다. 차에서 먼저 내린 내가 현관으로 다가가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문밖까지 들려왔다. 주차를 마치고 뒤따라온 남편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언제나 그랬듯이 샤워실로 향했다. 온종일 울고 보챘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손도 씻지 않은 나는 아기를 얼른 받아 안았다. 머리 전체에서 열감이 후 끼쳐오는 것을 느낀 나는 아기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꽂았다. 44도에서 신호를 알렸다. 그때 불안한 사태로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제하고 그제는 울다가 잠이라도 자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울고 보채서 진땀을 뺐어요. 나는 아주머니를 향해 왈칵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다. 낮에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이리저리 덜쳐봐도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온종일 업고 달래기만 했지요. 아주머니가 의사가 아니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을 뱉고는 겹겹이 입혀진 아기의 옷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때 목욕가운을 걸친 채 다가온 남편에게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느긋하게 말했다. 이 시간에 응급실 가면 기다리다가 날 샌다잖아. 아침에 담당 의사한테 가자. 안 돼요. 열이 너무 높아요.
손님들한테 애들 열났다는 소리 한두 번 들어봤어? 우선 해열제나 먹여보아. 평상시 빈틈없는 남편의 말이라 믿는 구석이 생긴 나는 아침 일찍 소아과에 가기로 마음을 바꾸고는 아기에게 해열제도 먹이고 물수건으로 머리부터 몸을 수차례 닦아주었다. 조금은 효과가 있었던지 잠깐씩 잠이 들었다가는 다시 보채는 아기 옆에서 나는 온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른 아침 내내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8시 정각이 되어서야 소아과에 예약을 했고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생각난 듯 말했다. 보험 카드는 챙겼지? 소아과 선생님한테는 기록이 있으니까 전화기에 사진 찍어 둔 것도 있고 밤새 보채던 아기는 잠이 들어 잠시 조용했다. 당신은 병원에 내려주고 가게로 가. 내 손님 오면 대신해주고. 우리 진료 끝나면 택시로 집에 들렀다가 갈게. 그래, 약이나 처방하겠지 뭐. 애들은 아프면서 큰다잖아. 당신 말대로 그랬으면 좋겠어. 며칠째 아팠던 것도 모르고 마음이 아파. 그래도 나중에 크면 고마워할 거야. 이민 1세도 아니고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만도 어디야? 유치원부터 좋은 사립에 보내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시킬 거야. 그러니까 가서 일이나 해. 발버둥 치며 우는 아기의 체온을 확인한 의사는 아기의 몸 곳곳을 진찰했다. 예방주사 정도로만 찾아왔을 때의 기억에 비하면 영 낯선 표정이었다. 이윽고 의사가 입을 열었다. 왜 이제 데리고 오셨습니까? 무거운 말투만큼이나 두렵게 느껴지던 순간 의사가 또 말했다. 이걸 가지고 삼가와 알바라드 코너에 있는 귀 전문 병원으로 빨리 가세요. 의사가 처방지에 무언가를 쓰고 있을 때 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선생님, 여기서는 안될 정도인가요? 중이염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면 어린애가 많이 보챘을 텐데요. 가슴이 너무 떨려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내 손에 처방전을 쥐어주며 의사가 말했다. 서두르세요. 내쫓기듯 나온 나는 남편의 바쁜 모습이 떠올라 전화를 걸수 없었다. 택시는 금세 왔고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은 쉽게 찾았다. 접수처에 방금 받아온 처방 용지를 보이자 209호로 가란다. 209호의 대기실은 다양한 모양의 보청기를 낀 환자들로 분위기가 사뭇 엄숙해 보였으나 그 질서는 곧 깨지고 말았다. 차례도 뒤바뀐 채 우는 아기에게 이런저런 기계들을 동원해가며 참을성 있게 진료를 마친 의사가 말했다. 수술은 해보겠지만 청각이 100% 돌아온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리가 바닥에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렸다. 아기는 간호사가 끌고 온 유리통 속에 담겨진 채 3층 수술실로 옮겨갔다. 나는 수술실 복도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라며 며칠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애걸복걸하느라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었다. 그때 수술이 끝났으니 4층 입원실로 가라는 간호사의 말을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거의 2주간의 입원 치료로 중이염은 치료되었으나 청각장애라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아기는 더 이상 보채지 않았고 이번에는 내가 전신이 오그라들듯이 울어댔다. 며칠 동안 그러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몇달 전의 자부심과는 다르게 평생 가져갈 죄책감에 살이 말랐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여는 동시에 아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집안은 반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오순도순 잘 살기 위해 땅 위의 모든 에너지를 긁어모으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었다. 벼러든 성당을 찾아 들어갔다. 서울에서 미용학원을 다닐 때 마네킹이 아닌 실제 커트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에도 장애자 시술만은 피했던 기억이 괴로워 고해 성사로라도 죄를 씻고 싶었으나 성당을 나오자 그 죄책감은 한층 더했다. 차라리 핸드백에 가위를 넣고 장애자의 집을 찾아갔어야 했다고 언젠가는 그러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부부는 틈틈이 수화를 공부했고 아이는 5살이 되자 특수사립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정기적인 검진을 놓치지 않은 덕에 최신 보청기로 교체하던 날 의사가 말을 시키자 아이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다. 마음 하며 웃었을 때의 감동이라니. 그리고 얼마간 더 지나자 파파 하이 등은 몇 단어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발음이 되어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다. 그럴수록 우리는 길을 쓰듯 일을 했다. 가게는 시설 확장과 더불어 직원이 모두 7명이나 되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일을 했고 퇴근 후 조용히 혼자 놀고 있는 아이 모습을 볼 때면 선물인 걸 몰랐던 처두름 소리가 아득히 그리워지곤 했다. 아침 일찍 가게에 들어선 나는 건조한 마음을 달래느라 오랜만에 산책을 떠올렸다. 가장 먼저 출근한 종업원에게 가게를 맡기고는 남편과 함께 공원을 향해 나섰다. 용기 내지 않으면 뒷길은 지날 일이 없었다. 30분 거리의 집에서 자동차로 출근을 하게 되면 행사가 없는 한 가게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퇴근 때까지 차를 움직일 일조차 없었던 것이다. 대로변 뒤 주택가의 정원수들은 제각각 멋지게 자라고 있었다. 맹물만이 아니라 비료도 흠뻑 주었기에 가능한 자태였다.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을 정원들을 바라보자니 집 주인들의 각기 다른 취향과 품격을 훔쳐보는 듯 했다. 고객들의 까다로운 취향에 맞춰 가위질을 하는 우리 부부처럼 정원사들도 집 주인들의 주문에 따라 나무마다 각기 다른 기구로 정성들여 다듬었을 것이다. 규칙적인 손질과 원치 않은 잡초를 갈퀴로 제거하거나 제초제도 뿌렸기에 저토록 단정하겠지 싶었다. 둥글거나 삼각형이거나 평평하게 존재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과 어우러진 가지각색의 꽃들이 마치 단골 손님들의 예쁜 모습과 비교되어 그 정성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정원이 어우러진 집들의 지붕까지도 올려다보고 현관과 창틀을 보고 외관 하나하나를 비교하다가 문득 건축이란 얼어붙은 음악이라던 괴테의 말이 생각났다. 정말이지 해안을 가진 괴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란 걸 실감했다. 지난 몇 해 동안 부동산 경기가 화랑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몇 채가 흘린 자리에 4, 5층짜리 콘도들도 들어서 있었다. 나는 느긋하게 걷다가 2층 집 앞에 세워진 푯말을 보았다. 포세일이라는 빨간 글씨 밑에는 부동산 회사 로고와 전화번호가 있었다. 외관이 잘 가꾸어진 집이었다. 보이는 것만으로도 집안을 가늠할 정도였다. 이런 위치면 평생 일하는 동안 융자금 다 갚고서 헐어내고 콘도 몇 채 올리면 아들 아이와 노후가 보장되겠다는 계산이 빠르게 굴려갔다. 팁을 포함한 현찰을 빼고도 카드로 인한 은행 잔고와 정기 예금이 평생 처음 목돈으로 불어가고 있던 터였다. 나는 결국 용기를 내서 무심히 걷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집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까? 우리 집이 어때서? 무리하지 말고 은행 잔고로 사는 집 융자나 더 갚아. 담이 있는 뜰에서 아이도 안전하게 놀게 하고
가까우니까 낮에 자주 들여다볼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모아보아야 미용실 들어갈 상가를 마련하기는 힘들잖아. 늘리다가 망한다고 자신 있으면 해봐.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멈추어 섰고, 나는 푯말에 써진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담당 에이전트는 뜻밖에도 한국 여자였다. 나는 남편과 같이 듣기 위해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고는 집 앞에 붙은 번지수를 불러주고는 당연한 질문을 했다. 얼마에 나왔나요? 저쪽에서 알려준 가격에 고개를 끄덕인 우리는 에이전트가 정해준 시간에 집 구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들뜬 마음에 오던 길로 가볍게 돌아섰다. 오후 시간에 맞추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에이전트를 만나자 남편을 뒷전에 두고 내가 말했다. 뒤뜰부터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지요. 우리는 에이전트의 뒤를 따라 붉은색 부겐빌레리아의 꽃이 넝쿨로 덮인 철제문을 통해 뒤뜰로 들어갔다. 넓고 평평한 잔디밭 옆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든든하게 세워진 커다란 농구대와 그네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꽃밭에 놓인 분수대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쪽에 그랜드 피아노의 금반이 보였다. 피아노의 선율이 느끼는 순간 오랜만에 소나틴의 5분을 나름 멋지게 친다면 남편이 놀랄 텐데 싶었지만 생각을 이내 지워버렸다. 아이에게 소리를 배제한 악보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노여움에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 보니 남편을 만나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음악회에 간 일이 없었다는 것과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삭막한 예감이 나를 휘몰아쳤다. 갑자기 걸음이 빨라진 남편은 벽난로 위 커다란 모나리자의 액자 앞에 머물러 있었고, 나는 에이전트의 안내로 다음 방으로 옮겨갔다. 의도적인 외출인지 백인 노부부의 실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재에 장식되어 있는 크고 작은 탁상용 액자 속의 사진들로 보아서는 행복이 넘쳐 보였다. 몇 걸음을 옮기자 최신식으로 개조된 부엌에는 길게 자리 잡은 가족 식탁과 유리 벽장 속의 온갖 그릇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을 가족들의 분위기를 감잡게 해주었다. 부엌 옆으로 난 타원형 층계로 올라가 크고 작은 방들 4개와 화장실을 둘러보다가 발코니에서 투어를 멈추었다. 집 주변을 둘러보자 양쪽 집들의 수영장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다. 마침 이 집에는 수영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염려를 들은 듯했다. 담장 안에서 마음 놓고 아빠와 아들이 농구대에 공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집이라니.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원을 이룬 듯 뿌듯했다. 오전에만 해도 썩 내키하지 않던 남편이 어느사이 흡족한 표정으로 내 옆에 서 있었다. 남편과 나는 눈짓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도를 표시하고는 에이전트가 이끄는 대로 응접실로 내려갔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내가 먼저 말했다. 뒷마당에 농구대와 그네가 꽤 크던데 이사가는 분들이 그것도 가져가는 건가요? 나는 가격 절충은커녕 계약 의사라도 밝히듯이 가장 진지한 질문이 튀어나오는 것을 스스로 막지 못한 채 대답을 들어야 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립해서 실버타운으로 이사가는 경우니까 두고 가실 것 같지만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내내 조용하던 남편이 한층 더 순진하게 끼어든 것은 그 순간이었다. 집을 줄여서 가는 거라면 벽난로 위에 모나리자가 필요하실까요? 위치에 잘 어울리는 그림 같아서 혹시 여쭈어 주십시오. 주실 수 있는지 요구하시면 금태 모양의 액자값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는 대답을 멈춘 채 우리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 후 나는 에이전트가 묻는 대로 은행 잔고와 신용점수에 대해 대답해 주었다. 숫자를 새겨 듣던 에이전트가 융자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콘도의 주소를 주며 월세에 대해 질문하자 에이전트는 그 즉시 핸드폰을 열더니 저장된 곳에서 쉽게 위치와 면적과 건축연도 등을 확인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대답하길 내부를 개조하지 않고 살았다면 시세보다 조금 낮은 월세로도 헌집 자체 융자와 재산세는 해결할 수 있겠다는 조언을 했다. 그리고는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분위기로 말했다. 이 주택은 세일 편마를 세운 지 하루만이에요. 원하는 집을 제때에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정말 귀한 물건을 손에 쥐는 겁니다. 마구 지은 집장사 집도 아니고 스페인 대저택의 축소판 같잖아요. 건축된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관리도 잘 되었고요. 주변에 비해서 가격도 좋은 편이어서 망설이셨다면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은행 이율도 낮을 때라서 시기가 좋았습니다. 에이전트는 집값에 대해서 흥정할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장점을 2중 3중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고는 콘도의 세입자는 찾아주더라도 커미션은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에이전트로부터 전화가 왔다. 매도자께서 액자와 뒷마당의 화분들까지도 두고 가신답니다. 그런데 혹시 피아노를 원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드린다고 하네요. 나는 아들 아이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우리도 피아노를 칠 줄을 몰랐어요. 나는 당당하게 말했으나 가슴을 긁는 기분이었다. 순간 형편도 좋지 않았던 엄마의 알 수 없는 성화에 바이엘, 체르니, 소나티네 등의 교재와 함께 층계가 닳도록 문구점 2층의 피아노 교습소를 드나들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엄마의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투자하신 세월을 생각하면 피아노에 욕심을 냈어야 했지만 건반을 누르며 잘난 채 하는 나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게 될 아이를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융자가 나오고 모든 명의 변경 과정이 끝나자 뭉치의 열쇠를 받았다. 텅 빈 집안에는 벽지를 하거나 페인트를 할 필요도 없이 청소까지 말끔한 중에 벽난로 위에 액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드디어 이삿짐을 나르던 날 아이는 곳곳을 뛰어다니다가 내게 다가와 두 팔을 크게 벌리며 좋아라 했고 아주머니는 한국 마켓이 가깝다는 이유와 자신만의 방이 생겼다는 것에 좋아라 했다. 나와 아주머니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차를 몰고 나가더니 농구공과 자전거를 사들고 왔다. 세발 자전거에 앉은 아들아이는 양손을 가슴에 대고 기타 치듯 했고 잔디밭 위를 빙빙 돌면서는 목소리가 드문드문 터져나왔다. 나는 틈이 나면 부자들을 흉내내느라 유럽의 전통 있는 수입 그릇도 사들이고 가구들도 쇼핑했다. 그렇게 큰 집의 내부가 자리 잡아 갈 즈음 동부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친구 승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인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얼굴도 볼 겸 LA에 들르고 싶다는 승원의 말에 나는 당황함을 숨기고 반가운 듯이 대답했다. 승원을 픽업하던 날 나는 친구가 머무는 동안 아이가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각별히 아주머니에게 당부부터 해야 했다. 그리고는 공항에서 승원을 픽업한 나는 곧바로 가게에 들렀다. 직원들을 세워본 승원이 놀라는 눈치였다. 나는 남편에게 나머지 하루를 부탁하고는 먼저 퇴근을 했다. 집으로 가지 않고 한정식으로 이름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난 우리는 디저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성장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모든 걸 잊은 듯 나 자신을 대접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그늘이 아주 사라질 리 없었던지 주차장을 향해 앞서가던 나에게 너 어깨 좀 펴 라고 승원이 말했다. 무심코 던졌을 하찮은 한마디가 주사바늘에 찔린 듯 뜨끔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았겠지만 가슴이 짓눌리고 그래서 등이 굽어지고 어깨까지 주눅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돌아서서 친구를 끌어안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멀쩡해 보이는 가족 사진으로 우리 아들을 첫 대면한 승훈을 2층 방으로 안내했다. 격자무늬의 하얀 시트로 꾸민 침대 위에 짐을 풀며 승훈이 웃으며 말했다. 나 너보다 잘 살고 싶어. 아마 그럴 거야. 그렇잖아도 파리에서 퓨전 일식으로 성공한 한국 여자 기사 보며 너 생각했어. 나는 진심이었고 승훈은 짐짓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소설책 서로 바꿔 읽던 생각난다. 정비석의 귀향이었던가? 손님은 있어 보아야 도움이 안 된다잖아. 3일만 있을게. 평상시 지쳐있던 나는 서둘러 엉뚱한 답변을 했다. 편하게 지내다가 여행이나 다녀와. 내가 서부 관광 예약해두었어. 혼자 따라다녀. 미아가 되어도 영어에 문제 없을 거잖아. 생각나니? 영어 선생이 베토벤의 생애 중에 챕터 하나를 너에게 읽으라니까 뮤직을 무식이라고 읽던 너 때문에 반 전체가 얼마나 웃었던지. 승훈이 덕에 웃어본 날이었다. 아마 승훈이 역시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5승급 호텔에서 인턴 생활이 그렇게 만만했겠는가 싶었다. 아침이 되자 승원은 우리 아들 아이와 얼굴 한번 마주하고는 하이라는 인사를 받음으로써 그 녀석 잘 생겼네 라며 사연도 모른 채 방문객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셈이었다. 그녀가 다녀간 뒤 나는 다시 쉴 틈 없이 일을 했다. 마지막 30대의 시간은 왕성하게 흐르고 있었고 직원들은 나보다 몇 달 앞선 남편의 40번째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다. 생일 파티를 끝내자 남편은 집에 남아있던 아들을 태우고 산타모니카 바닷가를 달렸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하얀 파도와 수많은 별들을 보며 아들아이는 눈둘 곳 없을 정도로 마냥 좋아라 했다.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마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우주의 영까지 끌어모아주고 있었다. 엄마 아빠 귀청은 날아가도 좋아. 마음껏 소리 질러. 소리쳐봐. 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밤바람을 쏘이고부터 남편이 기침을 했다. 아니 간헐적인 기침이었던 것이 뚜렷이 표가 날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계절이 바뀌고도 여전했다. 매약을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영업시간에는 수시로 기침 캔들을 입에 물어야 했다. 가래는 조금씩 있어도 다행히 열은 전혀 없었다. 남편은 생일날 바닷바람을 쏘인 때문이라고 자가진단을 했으나 나는 남편을 설득해 처음으로 병원에 갔다. 내과 의사가 권하는 대로 폐 엑스레이에 이어 CT 촬영까지 했다.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 결과 폐암이라고 했다. 담배라고는 냄새도 못 맡던 사람이라 믿기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은 더욱 심각했다. 발암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세탁소나 미장원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에게서 흔히 보는 별들이 흩뿌려진 형태로 치료가 쉽지 않은 폐암이라고 환자나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팔을 잡고 있던 남편의 혈색은 하얗게 변해갔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았다. 병원을 다녀온 날로부터 남편은 서서히 일을 줄여나갔다.
암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한 아주머니가 몇 달째 달여주는 도라지 물만 열심히 마시고 있다. 아들 녀석은 부쩍부쩍 커가는 게 보였고 남편은 한눈에 표시가 날 정도로 검은 혈색과 함께 쇠잔해져가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쩔 수 없이 집안은 어두운 기운이 맴돌았다. 예약 날짜에 다시 검진을 갔을 때 새로 찍은 엑스레이 판독을 받아본 담당 의사는 표정 하나 없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가끔씩 알아서 오세요. 혹 약들을 쓰고도 진통이 심해지거나 호흡이 곤란하게 되면 911을 부르십시오. 그토록 깔끔하던 사람이 샤워를 못한 채 여러 날이 지나기도 했다. 생각 끝에 나는 단골 손님인 한 의사에게 왕진을 부탁했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한의사가 표시해 두고 가르쳐 준 대로 남편의 등과 가슴과 배와 다리 곳곳에 뜸을 떠 주었다. 이따금 뜨겁다고 불평하던 남편은 끝내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데 벌써 화상하는 거야? 썸떡했던 나는 애써 웃기는 했으나 서둘러 말을 잊지는 못했다. 주저앉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으니까. 상태는 더욱 나빠져 샤워는 물론이고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가서 식사하는 것도 불편해했다. 생각 끝에 나는 거실의 가구들을 차고로 옮기고 그 자리에 의료용 침대를 들여놓고는 남편을 아래층에서 머물게 했다. 층계를 내려오다 골절이라도 될까 하는 염려도 줄이고 커가는 아들과 식탁에 마주앉아 뜰이라도 바라보며 식사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였다. TV 위치도 누운 채로 볼 수 있도록 맞은편의 벽난로 옆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는 내가 집에 없는 동안도 볼 수 있도록 좋아하던 채널을 고정해 두었다.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막 돌아온 지금도 남편의 시선은 TV를 보느라 정면을 향해 있다. 나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TV를 편하게 보도록 의료용 침대의 등받이를 조금 세워주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 배꼽 주위에 뜸을 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저 모나리자의 미소를 어떻게 생각해? TV를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벽난로 위의 액자를 보고 있었나 보다. 나는 뜬금없는 질문에 남편의 시선을 따라 액자 속의 그림을 처음으로 길게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리 미용실에 있는 액자들과는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건 알겠지만 당신 생각을 먼저 말해보아. 남편은 액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오랫동안 숙고한 일처럼 거침없이 말했다. 굴곡진 인생을 다 경험한 뒤에 오는 허탈함과 매서운 속내를 숨긴 부드러운. 나는 남편의 시선을 같이 하느라 맨살 위에 뜸이 거의 타들어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다가 허둥지둥 작은 불똥들을 수습하느라 내 견해를 정리할 틈도 없이 남편의 말을 자르고는 이렇게 말했다. 난 개업 당시에 고른 액자들이 당신 안목의 최상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나의 무지함에 혐오감을 느낀 듯 혼잣말을 이어갔다. 계획도 없이 지나다가 이 집에서 우연히도 맞닥뜨린 저 묵직한 표정이 엄마처럼. 기침으로 남편의 말은 절단났고 나는 서둘러 남편을 돌려 누이고는 등 쪽에 뜸을 연기 시작했다.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그림과 대화를 나누었던 쓸쓸했을 그 시간들을 떠올리자 미안하고 민망해서 다시 돌려 누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엔 남편의 단골인 젊은 남성의 머리를 자르다가 1초도 안 되는 순간 귀바퀴를 살짝 찢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거울로 지켜본 손님이 거저를 찾느라 당황한 내 모습을 보며 침착한 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귀걸이 하느라 귀 양쪽에 세 개씩 구멍도 냈었는걸요. 나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해야 했고 그런 중에도 거즈를 단단히 붙인 뒤 지열을 확인하고는 헤어컷은 잘 마무리했으나 상처 때문에 그가 애초에 원했던 노란 염색은 다음으로 미루고 혹시 모를 병원비를 봉투에 넣어주었다. 거칠게 시작하던 오전 시간이 지나자 에어컨 온도를 낮추기까지 한 유난히 무더운 한낮이었다. 손님이 없는 틈에 잠시 창밖을 보며 넋을 놓고 있을 때 보이스톡이 울렸다. 승원이었다. 귀국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하고 거기서 신랑을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 후 오랜만이긴 했지만 서울 시간으로는 꽤 이른 새벽이었다. 승훈아, 웬일이야?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너무 가라앉아 있던 나는 애써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나 조리원이야. 일주일 전에 아들 낳았어. 순산했니? 나이 40에 초산인 친구가 염려되어 나온 소리였다. 진통이 걱정했던 것보다 짧았어. 축하해. 조리원에는 얼마나 있을 건데? 한 달 채우고 집으로 갈 거야. 회사에서 3개월은 유급휴직을 주는데 수유도 할 겸해서 산후휴직 끝나고도 1년 동안 휴직할 거야. 한 살부터는 회사에 있는 보육시설에 데리고 다니면 되니까. 전세기간 끝나면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야. 나 평범하게 살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어. 요리나 미용이나 태우지 않으려면 규칙이 있듯이 평범하기가 쉬운 건 아니더라. 그 다음 말이 저편에서 들려왔지만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건 불현듯이 어렴풋하게 떠오른 아주 오래전의 졸업식 연설을 붙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제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인생은 때때로 길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지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꿈은 없어도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회 안에 젖은 눈물이 피와 섞인 듯 진하게 고이고 있었다. 지난 겨울 우기 내내 수유를 가득 머금은 뜰을 내다보며 가쁜 숨을 쉬던 그이가 떠났다. 얼마나 더 많은 계절을 반복해야 덜 아쉬워했을까만 남아있는 사람의 기억을 위해 남편이 마지막 남긴 말은 너 만나서 여기까지 함께 온 세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라고 했다. 더 이상 뭘 바라나. 어디에도 그의 냄새가 없다. 의료용 침대는 양로병원에 기부하고 침대 옆에 있던 내가 누워 자던 긴 소파는 원하는 직원에게 주었다. 차고에 넣어두었던 팔걸이 의자 4개와 작은 티테이블 2개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유리문으로 초록빛 뒤뜰에서 농구대를 향해 전념하고 있는 아들 아이와 몇 살 터울인 유학생 형제들이 보인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주변을 살피다가 사용한 일 없는 벽난로의 기둥에 습기가 심한 나머지 모나리자와 그 배경까지 들떠 더 이상 품위 유지가 어렵게 된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 전에 살던 콘도 매매를 위해 이제 곧 에이전트가 오면 외벽의 방수 처리를 위해 업자를 소개받아야겠다. 2층에 화장실이 달린 방 하나를 유학생 형제에게 소개해 준 것도 그 에이전트다. 그녀는 생활 슬개사인 듯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유일한 조력자인 셈이다. 이 집을 계약하던 날 이율도 낮고 좋은 기회라던 그녀의 말이 생각난다. 그날 남편과 산책이나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부엌에서 아이들 점심을 준비 중인 아주머니는 그날 무슨 직감이라도 있었던지 새삼스레 남편의 잠옷을 다림질해 놓았고 오랜만에 목욕을 한 남편은
그걸 입은 날 밤 깊은 잠이 들었다. 장례사에서 외출복을 가져오라 했지만 나는 잠든 모습이 너무도 편안해 보여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집 주인이었던 한 사람의 시중이 줄어든 대신 사내 아이 셋을 떠맡은 셈이 되었으나 아직까진 아무런 불평이 없다. 다 내려놓은 듯한 아주머니의 침묵과 인내는 아마도 우리와 사는 동안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리라. 나 역시 그럴 때가 왔다. 어찌할 곳 없어 온몸으로 울어보았고 사랑도 해보았고 들떠보았고 실수도 해보았고 하고픈 말 다 뱉어보았고 아파보았고 부러움도 샀고 긴 시간 가슴앓이도 원망도 해보았다. 받을 만큼 벌도 받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잊을 차례다. 아빠 엄마를 잊고 살았듯이 또 한 구간을 잘라내듯 잊어버려야겠지. 본래 내 마음이란 게 차차 먼지 털듯이 어디쯤의 순간은 또 다른 나로 살고 있겠지. 갑자기 서늘함이 느껴져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면서 앉았던 의자의 간격을 더 넓혀놓았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남은 온기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다. 면허 갱신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증명사진부터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선체로 거울을 보며 머리 손질을 했다.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던 그날의 남편 손길을 기억한 때문인지 수만 개의 머리카락들이 반란을 일으키듯 말을 듣지 않는다. 힘주어 누르고 스프레이로 겨우 잠재우는데도 거울 속의 스타일리스트 중 그 누구도 뒷머리조차 봐주려 하지 않았다. 원장 몫의 단골이 줄어든 것은 물러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가게를 개업 당시처럼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 계산을 읽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겨우 머리 손질을 끝낸 나는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향했다. 사진사는 턱이며 어깨 방향이며 이런저런 짧은 지시들을 하더니 드디어 렌즈를 들여다보며 마지막 피치를 올렸다. 살짝 웃어보세요. 조금만 더. 네, 좋습니다. 하고는 이내 끝이 났다. 나는 사진사가 수정하고 있는 작업을 흘끗 보다가 돌아서 벽에 걸린 액자들 가까이 다가갔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을 둘러보던 나는 힘들게 뚫고 온 긴 터널로 날아가고 있다. 휴일이면 이따금씩 아들아이의 머리를 한올한올 정성들여 잘라주던 남편이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얼마 전 아들아이의 노트북에서 아빠 같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논슬미와 손재주가 남다른 아들과 함께 부자가 이대를 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벽에 걸린 사진들로부터 돌아서자 봉투에 증명사진을 담고 있던 사진사가 말했다. 오셔서 화면 한번 보세요. 상반신 전체를 찍은 게 멋지시네요. 크게 하나 하시겠어요? 그는 스크린을 최대한 확대해가며 말했고 슬쩍 들여다본 나는 사진이 든 봉투를 지갑에 넣는 동시에 지폐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다들 그렇게 권하세요? 아닙니다. 들어오시는데 포스가 남달라서 위치를 바꿔가며 여러 장 눌러보았습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게 되면 사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속더라도 결정을 최대한 늦춘다라는 뒤늦은 깨달음으로 그렇게 말하곤 돌아섰다. 사이즈를 말해주고 꼭 일주일 만에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사진을 찾아왔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나리자 대신 그 틀에 꼭 맞는 내 사진을 끼어 걸었다.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볼수록 생소한 얼굴이었다. 나는 이 낯선 여인에게 소곤거리듯 말했다. 당신 누구죠?